안녕하세요. 저는 원더랜드에서 온 홍종윤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네, 바로 원더랜드입니다. 원더랜드 하면 앨리스가 여행을 떠난 나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살고 있는 원더랜드는요, 꿈과 현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별하고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네, 이곳은 항상 따뜻하고 향긋한 꽃냄새가 가득하고요. 하지만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꽃비가 내릴 때는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길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여기서 토끼 묘돌이가 저희 소중한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새하얀 털만큼 마음도 순수해서 저랑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원더랜드에서 묘돌이와 함께 놀고,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원더랜드를 찾아왔고, 그렇게 저희는 만났습니다. 앨리스를 좋아해? 후크 선장이 좋은데. 그리고 걔도 좋아. 피터팬. 근데 여기는 왜 원더랜드야? 에버랜드가 아니고. 원더랜드가 어때서? 엘리사 가는 곳이 원더랜드고. 피터팬이 사는 데는 네버랜드잖아. 원더랜드는 이상한 것들이 득실대고, 네버랜드는 치매 환자들이 판을 치는데. 원더랜드가 간직하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